다음 곡 앵콜 첫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마지막까지. 오늘 밤은 어디 무서워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오래 계시나봐요. 아쉬우셨나봐요. 네, 저 찍어주세요. 실물보다 더 멋지게. 네? 아, 네네. 이런 포즈들 저 일상이어서. 뭐 보레 순서 때문에 네. 저의 제가 기획했던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공연이 막판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뭐 네. 여러분이 또 다방 가셔야 될 것도 다방 가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얼굴이 고급가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네. 아쉽지만 한 곡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네,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찍어주신 거 다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DM으로 공연 어땠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나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 좋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때문에 마지막 곡 짝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c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나의 말은 닿기도 전에 얼어붙네. 그대의 너무 건조해서 나의 마음은 열기도 전에 시들었지. 혼자 나누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를 누가 듣는다고. 그대여 먼저 잠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아직도 그대의 마음이 너무 뾰족해서 내 맘대로 만지기에는 겁이 나네. 그대의 대답은 너무 당연하고 나도 같이 끄덕이며 써버렸지. 혼자 내뱉는 사랑도 의미 있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 누가 듣는다고. 그대여 먼저 잠들지
감사합니다. 사진 같이 찍을까요, 여러분?